안녕하세요. 함께 배워요 한국어 김선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법을 공부하게 될까요? 대화문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빌라를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전세를 찾으세요? 월세를 찾으세요?" "월세였으면 좋겠어요." "새로 지은 빌라를 보실래요? 남향인데다 교통도 편리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월세는 40만 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집을 먼저 보고 집주인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남향인데다가 교통도 편리해요." "은데다가는 어떤 일에 다른 상황이나 동작이 더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씁니다. 대화문에 나온 문장 남향인데다가 교통도 편리해요를 살펴보면 집을 구할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은 남향을 선호합니다. 집이 남향이라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 교통도 편리하다는 것은 또 다른 장점이죠. 좋다는 것에 좋다는 것을 더해서 말하기 위해 은데다가를 썼습니다. 이 노트북은 가격이 싼 데다가 성능도 좋아서 잘 팔립니다. 가격이 싸다는 점, 그리고 성능도 좋다는 점이 더해졌다는 표현이에요. 오늘은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정말 춥네요. 비가 와서 나쁜 날씨, 거기다 바람이 더해져서 춥고 더 안 좋은 날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은데다가를 씁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연습해 볼까요? 두 문장을 은데다가로 연결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방이 어둡다. 방이 좁다. 집값이 싸다. 집이 넓다. 그 집은 신축이다. 위치도 좋다. 방이 어두운 데다가 좁아요. 방이 어둡고 좁다는 두 가지 특징을 더해서 한 번에 표현해요. 집값이 싼 데다가 집이 넓어요. 싸고 거기다 넓다는 특징을 한 번에 이야기할 때. 그 집은 신축인 데다가 위치도 좋아요. 신축은 새 집을 말해요. 새 집이고 위치도 좋다는 장점이 더해졌네요. 이런 상황에 은데다가 문법을 씁니다. 방이 어두운 데다가 좁아요. 집값이 싼 데다가 집이 넓어요. 그 집은 신축인 데다가 위치도 좋아요. 월세였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좋겠다. 현재의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가끔 왔으면이라는 과거 시제 모양 때문에 시제를 헷갈려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희망이나 소망, 바람을 나타낼 때 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희망사항이라서 문장의 끝에는 좋겠다, 미래 시제가 나옵니다. 이 점도 주의하세요. 한국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한국 친구가 많지 않아서 더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주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말이 아니라서 주말을 기대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매일매일 주말이었으면 좋겠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 휴가에 뭐 하고 싶어요?
경주로 여행 가다. 경주로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봄이 오다.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겠어요. 네, 이사 가다.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주로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더 저렴한 집을 구해요. 아어 가지고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말할 때 씁니다. 대화문에 나온 표현을 살펴보면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의미는 더 저렴한 집을 구하는 이유지요. 예전에 배운 이유를 나타내는 다른 문법으로 바꿔도 됩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저렴한 집을 구해요.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거예요. 야채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여기에서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보다 어떤 행동이나 동작의 시간 순서와 차례를 나타냅니다.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집을 사는 행동이 일어날 것이죠. 야채를 씻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었어요. 앞에 일어난 일이 일어나야 뒤에 일도 일어나는 일의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문법의 모양은 같아도 사용되는 기능과 의미가 다르기도 하니까 항상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행은 어땠어요? 좀 힘들었어요. 날씨가 나빠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여행이 왜 힘들었어요? 날씨가 나빠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일찍 집에 가요?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왜 일찍 집에 가요? 피곤해서 쉬려고 이유가 나타납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기분이 나빠요.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안 좋은 이유, 친구와 싸워서 이유가 나타납니다. 아어 가지고를 사용해서 이유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법이 사용된 문장을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날씨가 나빠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법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